제너레이터 속에 다른 제너레이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 슈퍼맨이 있고 엑스맨이 있고 다음에 버드맨 이렇게 하나의 또 이 어레이가 표현되고 있죠. 그것이 이렇게 세 가지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임플로이의 이 이름들도 똑같이 이렇게 슈퍼맨, 엑스맨처럼 다음에 버드맨, 배트맨 이어지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서브루틴으로 그러니까 델리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너레이터 속에 있는 또 다른 제너레이터로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코드가 조금 지저분하게 되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또 깔끔하게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플로이, 팀 임플로이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도 잘라내서 이걸 별도의 또 서브루틴에 만들어 넣는 거죠. 컨스트 임플로이즈 해서 이걸 얘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맨은 뭐 경비를 하는 걸 하죠. 경비를 세우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어차피 용역 회사니까 그리고 배트맨은 얘는 실제 땅을 파는 월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하나 지금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얘 임플로이즈는 여기다 히어로 팀즈에 넣어놨죠. 그러니까 히어로 팀즈를 우리가 보면은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안 나옵니다만은 요 녀석 히어로 팀즈를 한번 콘솔로 가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떨어져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트레이트를 좀 손을 봐줍니다. 뭘 봐주느냐니까 똑같이 일드를 하는 거예요. 일드를 하는데 이번에 일드는 좀 다른 일드입니다. 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별표를 붙여줬어. 그런 다음에 이트레이트를 하나 넣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employee iterator라고 할까요? iterator 하고 마찬가지로 팀들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employee iterator를 여기서 here iterator 하다가 얘가 딱 마주치면은 서브루틴이구나. 새로이 또 다시 제너레이터를 시작하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니까 이걸 노래 구현을 해줘야 될 겁니다. 뭘 구현해 주느냐니까 일드 부분. 이 일드 부분을 구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위에다가 employee iterate 해서 첫 번째는 팀 과드고 두 번째는 팀의 월크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이제 얘를 불러와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권이 서브루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팀이 아니라 employees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employees를 던져주면 얘가 받아서 그대로 hero iterate hero team에 이어서 employee iterate employees 요 두 가지가 서로 세트죠. 얘가 세트고 얘 둘이 세트가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것이 이제 델리게이션 방식인데 뭔가 조금 좀 그렇잖아요. 뭐 속에 뭐가 또 들어있고 하니까 조금 처음 이 코드를 읽는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봐서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법, 조금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